싸움 아닌 기싸움 하죠. 가운데 이제 탑 하나 있고 양쪽에 탑 하나 있고. 술 좀 못 마시나 봐. 탑이랑 탑이 뭐예요? 공격 수비. 집에서도 알아요? 네. 남자 좋아한다고 그러고 심지어 톡톡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톡톡 달라야 돼. 그건 집에 놀러 갔는데 제가 그런 사진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영화다 영화. 재밌는 썰 있어요? 뭐 예를 들면 클럽에서 있었던 썰이나 아... 원나잇? 원나잇? 어, 원나잇은 제 이미지가 좀 약간 구겨짐으로 아... 저는 원나잇 그런 거 안 하고요. 집에서도 알아요? 네, 저는 지금 아직들도 다 알고.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 2018년에 방송하면서 이제 커밍아웃 하면서 동시에 이제 아... 집에서도 다 알고. 어땠어요 그때? 어, 저 한바탕 뒤집어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말한 거랑 가족들한테 말한 거랑 그렇죠. 반응이 확인 다르더라고요. 친구들은 보통 알고 있었어. 너무 몰랐던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애들 좀 짜는데 가족들은 처음에는 반대를 하죠. 저희 집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거든요. 제 여동생도 둘이나 있어요. 아~ 장남이 장녀가 된 거잖아 이제. 그러네. 어, 학교도 나쁘지 않은데 가고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저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했는데 갑자기 남자 좋아한다고 그러고 심지어 톡톡이라고 그러고 이러니까 톡톡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방송 봤겠죠. 무섭겠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딱 말한 날 처음에는 순간에 기억이 나요? 탈동성애 뭐 간증을 했던 무슨 뭐 집사님 말씀 돌아가가지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봤냐 지금 병원 가보자 이러는데 어머 난 그거 막 병자 취급당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솔직히 탈동성애라는 건 전 없다고 생각해. 근데 막 뭐 기도로 뭐 치료가 됐다 뭐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게이가 아니었다거나 탈동성애 코스프레를 하는 게 아닌가. 물론 뭐 진짜 그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죄송한데 그런 거는 없어요. 제가 이쪽 활동 오래 하고 주변에 게이 친구들 엄청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정말 한 번도 못 봤고 결국에 막 뭐 탈동성애 하고 막 뭐 여자랑 결혼한다 막 했던 사람들도 다 파혼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사실 못해신앙이긴 한데 네. 나한테 너 여자를 좋아하는 건 죄악이야. 남자를 좋아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저도 이렇게 얘기한다 한들 내가 어떻게 남자를 좋아해 이제. 그쵸 그쵸.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뭐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그냥 죄 지을래요. 왜냐면 나는 이걸 고칠 수가 없어. 그냥 병이 아니니까. 어, 여기 두 분이 여성에게 끌리는 것처럼 나도 남자가 좋은데 어떻게 내 좋아하는 거를 그 성경 말씀 하나 믿고 그걸 바꿀 수가 있겠어요? 한동안 교류를 못했어요. 그래도 부모님이랑 연락 끊고 살다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그때부터는 엄마 아빠도 대충 막 여기저기서 많이 봤나 봐요.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들도 있구나. 교회 말씀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이렇게 뭔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정상적으로 그러네. 인정을 그냥 네. 해주시는 네, 그 얘기를 아예 안 해요 이제. 근데 저번에 한번 그 일이 있고 나서 같이 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엄마 아빠가 원래 술을 좀 안 드세요. 독실한 기독교라고 했잖아. 너무 잘 드시는 거야. 너 술 안 마시는 줄 알았는데 아빠는 담배도 피시더라고요. 나 때문에 피기 시작했나? 아무튼 다들 취해가지고 이제 아빠는 어디 가나 항상 승리해라. 감동이다.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건 못하겠더라고요. 늘 승리만 할 수 없어. 밥이 또 져야 돼. 그리고 엄마는 또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요. 나 너가 남편 데리고 오는 꼴 못 가. 그것만큼만 하지 말라고. 혼자 살으라고. 그 게이끼리 모텔이나 호텔 갈 때 어떻게 해요? 아 근데 그런 거는 좀 아직까지도 좀 창피하긴 해요. 보통은 누가 먼저 들어가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따라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면 갑자기 몇 분이세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 남자 둘이 있으니까 여자들이 불러가는 줄 알고 여러 명이 관련한 거다. 몇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봐. 둘이 왔는데 뭐, 너 물어봐 하고 민망하게 우리 둘인데요? 둘이 왔는데요? 둘인데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거 같아요. 확실히 게이 커플들은 공개적인 데이트 좀 많이 좀 꺼려하고 그죠? 아, 지금은 좀 많이 개방적이긴 했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남자친구랑 영화관 가는 걸 아예 상상도 못했어요. 남자들이 영화관 왔다 그러면 이상한 생각도 하고. 저도 괜히 최근에 성수동을 갔어요. 남자 대표님이랑 둘이 갔는데 이 형도 덩치가 저만해요. 진짜 커요. 그 좀 조그마니까 어떻게 돌아다니는 게 그래요. 밥을 먹으러 어딜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 와인바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순간 100%다 이거는. 아,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이렇게 고급지고 우아한 레스토랑에 둘이 오면은 둘이 뭐 기념일 챙기러 왔나. 맞아. 근데 너랑 100kg 넘으시는 분이랑 가면 그렇게 안 볼 것 같은데. 그냥 먹을 거 좋아하는 거야.
아니 뭐 아빠가 아들인 걸 알 수도 있고 너가 바이식한 거 아니야? 너 아무리 봐도 그쪽으로 안 보여 일반인이 봐도 자존감이 높아서 그래 여자들한테 고백을 받거나 번호를 따거나 이런 적도 있어요? 아 있겠네 어렸을 때 그럼 뭐라 그래요? 아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래도 호감을 가지고 와준 사람이니까 고마우니까 남들 좋아하는데요 맞죠? 이게 확실하게 끊어줘야 돼. 아~ 희망 고민을 준다. 크게 되는 것 같아. 그 여자들 잘생긴 남자가 신축할 것 같아. 뭐. 그래서 죄송한데 여자 좋아해 이렇게 안 하고 저 여자 좋아해요. 이렇게 아예 정말 상처 받을 거야. 진짜 안 게이다. 진짜 이게 참 게이. 같은 마음 안 맞게. 나도 마음에 안 드는 여자가 다가오면 그래야 돼. 해봐. 너무 넘기면 하면 돼 이렇게. 나도 좋아해요. 아, 그 짤듯이 돌아다닐 것 같아. 아니야, 해봐. 아, 이게 짤로 돌아다닐 거야. 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못할 것 같아. 또 뭐 궁금한 거 있는 사람? 결혼하신 분도 있어요. 그럼 숨기고 결혼하신 분? 그치. 두 분 정도 있었는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그분 집에 놀러 왔는데 제가 결혼 사진 있는 거예요. 바쁘게 내가 결혼 사진 있어가지고 보고 알고 보니까 유부남인가? 그럼 제가 그 내연녀 되는 거잖아요. 순간에 소송 당할 수 있잖아요. 결혼했어요? 유부남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거 배우랑 그 위장 결혼한 거라고. 아 진짜? 그러니까 신인 걸 뭐 이렇게 그 배우분 섭외해가지고 부모님이랑 다 보는 데서 결혼식만 하고 지금은 부모님이 같이 사는 줄 알았다는 거. 아 결혼식만 하고? 영화다 영화. 와 대박이다. 그러고 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와 근데 힘들다. 진짜 영화네. 진짜 재밌다. 완전 처음 들어보는 얘기야. 재밌어요. 뭐 혹시 하고 싶으신 말이나 뭐 그런 거 있어요? 저희 채널에 게이 대표로 나오신 거니까 아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이고 어떻게 봐야 돼요? 게이분들과 어떤 대화를 하거나 뭘 할 때 뭐 이런 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게이라고 다 아무나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 결코 아니야 어쨌든 저희는 안 된다 확실히 우리가 결국 내 결단고 결계가 쳐져있다 죽어도 이렇게 대놓고 아니라고 섭섭하네요 어쨌든 오늘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찾아온 거 한번 네 여러분들 김뜰뜰 채널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 채널에서는 끼가 5배야 지금